예, 카르텔 조사국장입니다. 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서와 투철 가격 등을 담합한 주식회사 동원 홈푸드 등총 19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과 함께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법의원 행위 내용입니다. 주식회사 동원 홈푸드 등 19개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락 급식류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딜러리사 및 투철 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였습니다. 19개 법의원 사업자는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 입찰 담합 대상 22개 품목은 표와 같습니다. 19개 사업자가 담합한 입찰의 총 건수는 325억 건이며 해당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이 이루어진 입찰 건수가 많은 것은 법 위반 관련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돈가스, 미트볼 등 상당수 품목들에 대해서는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위반 기관과 합의 참여자 수등 위반 개요는 표와 같습니다. 19개 사업자들은 유찰 방지와 물량 나눠 먹기 등을 위하여 담합을 하였으며, 담합의 결과 낙찰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참치, 골뱅이, 통조림이나 소스의 경우 낙찰률이 경쟁 상황에서는 90 내지 93% 수준이었는데, 담합이 있었던 시기에는 93 내지 98% 수준으로 형성되었으며, 해당 입찰에 대한 참여자 중 담합 가담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재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9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이중 주식회사 복천식품 등 13개 사업자에 대해 총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담합 참여 업체별 제재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군납급식류 주요 품목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서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을 억제하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시행해온 지역 분할을 통한 입찰 방식이 사업자 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 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담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은 이제 첨부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